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도 영광 받으실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 제가요 오래전 TV에서 여러 분야의 그 매니아 쇼를 봤어요. 이 매니아를 한국말로 하면은 덕후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제가 본 그 매니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음식 분야의 덕후라 하면은 세계 방방곡곡의 그 산의 진미를 수차례 테스트를 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이들은 눈을 감고 냄새만 맡아도 그 음식의 재료라든지 그게 어디서 왔으며 양념이 뭐가 들어갔으며 누가 했으며 어떻게 이것을 요리했는가를 척척 다 구별해서 알아맞혔어요.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김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200가지가 넘대요. 근데 제가 깜놀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만 김치에 대해서 전문적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더 김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성분이라든지 배추 그 자체가 어느 지방에서 왔다느니 그 양념은 어떻게 했고 몇 번 절였고 몇 도에서 어떻게 했으며 그 젓갈을 뭐를 섞었는지 이것까지 세세히 다 말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깜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김치 덕후가 누가 됐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여자가 김치 매니아로 선정이 됐어요. 아 그리고 또 군인들이 잘 다루는 총이나 전투기 이런 것도 눈을 감고서 이렇게 만져보기만 해도 그 모델 이름이라든지 기능 번호 또 몇 년도에 이게 생산되었는지를 척척 맞추고 그 전투기 비행기도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한쪽만 조금 이렇게 보여줘도 아 그 모델이 뭔가를 알아내고 그림자만 보여줘도 아 그것을 그냥 척척 맞춰내는 것을 보고서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세상적인 것들에도 이분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자기 분야에 정말 올인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빛날 하늘나라의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요. 그 시인 이광웅의 목숨을 걸고라는 그 시의 일부분을 소개하자면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면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야, 이게 참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뭐 한 분야에 성공하고 최고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올인을 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향하여 질주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문인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매니아처럼 덕후처럼 심취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와 예수 사랑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나. 오늘 그 덕후쇼를 보면서도 제가 정말 안타깝게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히스토리를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에는 교파도 없었고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보수주의도 없는 오로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만을 증거했던 한마디로 예수에게 푹 빠져서 예수에게 미쳐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저스 매니아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그 세워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의 그 뜨거운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이나 핍박을 받아 하거나 또 죽음이나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언제나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성만찬을 나누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보다 더 예수에 대한 전문성과 심취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자신들의 소유를 서로 나누고 한 가족처럼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뜨겁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데 또 예수를 위하여 고난과 그 핍박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쟁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최초로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의 원 의미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예수 집단들, 또 예수의 가족들이란 의미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즉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은 결코 그들을 비난함이나 경멸해서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의 그들의 손을 붙잡고서 함께 일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와 기적적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고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쟁이의 그 원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해요. 오늘 크리스천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별로 다름없이 본이 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미디어에서 자주 거론되는 그 대형 교회의 세습과 비자금, 뭐 탈세, 뭐 성직자들의 그 변질과 타락과 성추행들 이런 것들이 시사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추측스럽고 또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 미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또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핍박이나 순교까지 각오하고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라오디아계의 교회처럼 이 안락하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사회의 삶을 살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이 식어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드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삶이야말로 오직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인 그 지저스 매니아로서 이 시대에 뜨뜻 미지근한 우리 신앙인들을 일깨워주고
우리 현대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에서 공부를 한 학자죠. 그리고 율법과 성경에 관해서는 서기관보다 더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하고 율법주의에 아주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선상에 갈 때에, 그때 거기서 만난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삶과 가치관, 신앙관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가 살고 죽을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대상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열망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또 그를 사랑하며 그의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과 죽으심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요, 또 그 간절한 소망은 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한 것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주님의 것이요, 또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특별히 또 그리스도와 일체 하나가 되는 삶을 꿈꿨던 그는 평생을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얼마나 우리가 그가 쓴 13편의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누누이 주 안에, in Christ를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된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슬레위, 봄된 종이라 칭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면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어딜 가든지 예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르심의 사명에 죽도록 충성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명감에 넘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저스 매니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일에 앞장서서 정말 남선북마, 또 동분서주하기 바빴습니다.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 꿈을 꾸며 그는 미친 듯이 세 차례나 걸쳐서 아시아 선교여행을 경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올인, 저 그의 삶을 모두 주님께 올인하면서 달려갔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에 과연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올인하고 자기 평생 예수의 노래를 부르고 간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저는 그의 발바닥도 못 따라갈 정도로 참 본받을 것이 너무 많고, 그야말로 예수쟁이 중에 으뜸 짱 예수쟁이였습니다. 바울은 본문 13절에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증한 것은
그 바울의 극단적이고 그냥 열정에 넘친 예수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고 다니는 그의 사도직 리더십에 모든 교회와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고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바울의 핍박하고 반대하고 왕따시키는 유대인들의 리더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고 또 그의 사도직에 대해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마다 더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해줘야 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미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성실함으로 또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그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기쁘고 즐거워했던 그 이유를 자기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더욱더 전파되고 존귀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께 미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굳세게 강하게 복음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한 그 본문의 14절에서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에요. 둘째로 이 참된 예수쟁이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바꾸어진 삶을 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보면 If anyone like the boast, boast in the Christ. 누구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성을 닮아가면서 또 그를 깊이 알고 또 그 더 사랑할수록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모든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바뀌어질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의 삶 또 그의 그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발자취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 겸손한 섬김을 닮아가면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자기가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도 이제는 그의 그 행하는 모든 일이나 사역이나 섬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경주하는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안이 이렇게 열리면서 세상의 안목으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일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도리어 크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역설적인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는 세상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않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가 천하 부유한 자, 남을 부유케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또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에 불타는 가슴이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자, 지저스 매니아의 그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본문 15절에 증거한 것과 같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 가르친 것 같이 바울 자신의 삶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바울의 삶은 또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값진 진주를 하나를 찾았을 때 가서 자기가 소유한 온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장사꾼처럼 그는 그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기로 그의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에 바울에 있어서는 사랑이 큰 사명이었고 또 그 사명은 죽어서라도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말리고 성령님도 이미 예지를 하시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받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내 생명조차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후 그는 로마로 호송되어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 순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예수쟁이들의 삶은 그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고난과 고통에 있든지 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 걱정, 근심, 아픔까지도 다 이미 주님께 맡긴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빈부에 처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사실 저도요, 이 물질의 자족함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저는 너무나 물질에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나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는 굉장히 물질의 자유를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세상 일을 한 번도 하나님이 시키시지를 않으세요. 복음을 위해서만 살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필요할 때마다 늘 적합하게 충족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통과 또 외로움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늘 제 마음에 평안이 떠나지 않은 것은 바로 저는 이제 지저스 매니아라고 고백하기에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제치하 때 감리교회 이용도라는 목사님도 예수 사랑에 미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주의라는 그 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도 예수요, 인내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해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시에도 예수, 꿈에도 예수, 그리고 또 잠꼬대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 일하여도 예수다. 오 예수는 곧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아,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예수,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노래를, 또 이 이용도 목사님처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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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지소스 매니아처럼 살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바로 서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울트라 지저스 매니아는 이 예수에 대한 초전문 지식, 또 심취성, 또 그를 위해서 올인,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자기 생명을 투자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에 있어서 참 성실하게 또 세상 끝까지 예수 삼는 제자 삼는 일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인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과 진실된 사랑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평생을 살다 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자신만의 그 노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을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노래는 과연 어떻게 불러야 우리가 참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물어본다면 아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가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단 하나의 노래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다 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울에게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소망 속에서 미친 듯이 달렸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한평생 예수만을 사랑하다가 진정한 예수쟁이로서 죽은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고백이자 최후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이어야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He's my King, He's my soul, He's my life, He's my joy, He's my strength, He's my soul, He's my peace, He's my Lord.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부를 최후의 노래는 진정한 예수쟁이였던 사도 바울처럼 주와 함께 살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